안녕하세요. NCJ 에듀케이터 이수진입니다. 저희 오늘은 좀 새로운 컨셉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살짝 아트가 지겨워지니까 간단하게 지금 제 손에 있는 간단한 프렌치 활용한 네일부터 스타트하면서 저희 NCJ 네일샵 1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저희가 고객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손가락만 하지 않고요. 오늘 저희 트렌드 컬럼에서는 이렇게 다섯 손 한 손을 시술을 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제 손에 있는 이 네일을 동일하게 저희 이제 NCJ 네일샵을 방문해 주신 첫 번째 고객님에게 한 손에 지금 저와 같은 프렌치 네일을 한번 진행을 같이 해볼게요. 그래요. 저희 첫 번째 고객님의 손을 준비했고요. 첫 번째 시술자. 네. 저희 이제 컨셉으로 저희 NCJ 네일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일단 자연 네일에 알콜이나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유수분을 닦아주세요. 근데 저는 젤 네일 하기 전에 솜을 사용하면 이제 먼지나 솜가루가 껴서 좀 이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펀지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유수분을 정돈해 주시고요. 사전 작업은 미리 해놨고요. 유수분 정도는 할게요. 그러고 나서 저희 NCJ 무자극 베이스 젤을 발라줄게요. 네. 저희 첫 번째 고객님은요. 지금 사실 연장이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아크릴로 길이를 익스텐션해서 조금씩 조절을 해놨고요. 되게 손톱이 약간 물어뜯는 손톱이시래요. 약간 물어뜯는 손톱이셔가지고 이제 손가락 안쪽으로 약간 오지코파지라고 이렇게 짧게 물어뜯는 손톱을 말하거든요. 짧게 안으로 좀 말려 있어서 예쁘게 가장 이제 평균적으로 좀 너무 불편하지 않은 기장에 한 폼 2 정도 기장으로 아크릴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미 연장되어 있는 손톱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이시면 꼼꼼히 발라주시고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이렇게 저희 NCJ 무자극 베이스 젤 전체 30초 큐어링 했고요. 사실 이제 자연 네일이든 자연 네일이지 않든 베이스 젤을 발라주셔야 이제 젤 칼라가 잘 밀착돼서 유지될 수 있고요. 여기 고객님은 칼라 고르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 손에 되어 있는 단순한 아이로 깔끔하게 한번 해보겠어요 라고 미리 말씀하셨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G07 저희 글리터 라인이랑 P17번 실버 라인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할 거예요. G07 글리터 라인, P17번 실버 라인 두 가지를 이용할 거고요. 저희 일단 G07과 P17번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검지에다가 G07로 프렌치 라인을 먼저 할게요. 저희 G07 글리터 라인 같은 경우는 되게 글리터 함유량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전체 풀코트 가능하지만 지금같이 그냥 글리터 원코트로도 이렇게 프렌치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쁘게 발색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살짝 먼저, 근데 글리터는 약간 입자가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살살살 브러쉬로 만져주시면서 라인을 이 아이는 따로 잡을게요. 칼라랑 다르게 입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톡톡 입자를 끌어가면서 라인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 먼저 살짝 옐로우 라인이 보이면 안 예쁘니까 이게 연장된 부분까지는 프렌치 손을 살짝 살포시 데려가 줄게요. 이쪽으로 글리터 입자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조금 라인을 저는 조금 더 딱 뚜렷이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글리터를 살짝 더 바르게 경계를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주시고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그리고 P17번 저희 실버 라인의 펄 칼라를 이용해서 얘는 미세하고 고운 펄이라서 그냥 칼라 일반 칼라 같이 바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걸로 이렇게 연장된 부분에만 프렌치 라인을 할게요. 근데 화면에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투콧이 아니고 원콧 지금 제가 처음 바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컬러 라인이 발색이 정말 좋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바로 실버 느낌이 나와요. 그리고 약간 길이가 있는 편이잖아요. 자연 네일이 아니고 살짝 연장해서 길이를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시면서 한 번에 붓보다 기니까 더 이렇게 따라가 줄게요. 이렇게 라인까지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원코트만 진행해도 돼요. 발색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밑에가 비친다거나 얼룩이 진다든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말 이렇게 지금 클리어하잖아요. 투명티같이 클리어한 부분에도 이렇게 바로 소량만 발라서 매트하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P17번은 약간 메탈 컬러 같은 그런 메탈 느낌이 나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체 붓을 이용해서 좌우로 지나가면서 살포시. 그리고 저는 이 아이가 발색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원코트만 진행할게요. 살짝 돌려주세요. 여기는 좀 위에까지 노란 선이 있으니까 전 조금 엄지는 올라가면서 선을 가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원코트만 전체적으로 저희 NCJ 글리터와 칼라라인 원코트 진행했고요. 한 번에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이렇게 프렌치 라인만 간단하게 잡아놔도 되게 깨끗해요. 사실 이렇게 그냥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프렌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프렌치 라인만 잡아놓을 수도 있고요. 저희는 좀 심심하니까 요분 이제 화이트 컬러. 사실 프렌치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포인트 줄 거 없을까? 요럴 때 그냥 바로 쓱쓱쓱 화이트 컬러 하나로 포인트 줄 수 있게 화이트 사용해서 간단하게 꽃 느낌을 낼게요. 그냥 네, 이렇게 화이트 컬러 저희 NCJ 이렇게 C01, 저희 NCJ C01 화이트 팔리시병에 있는 화이트 컬러 그대로 덜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저희 NCJ 수화 브러쉬 세트의 오버레이 브러쉬예요. 저희가 오버한다든가 뭐 꽃 느낌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오버레이 때나 익스텐션 때도 이 젤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저희 브러쉬 한쪽 면에 화이트 살짝 묻혀주시고 힘 빼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그냥 가운데 하나 터치해주시고요. 둘, 셋,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심심하니까 어디다 하나 더 할까요? 그럼 이제 엄지에다가도 그냥 이렇게 뭐 하나, 둘, 그냥 셋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넣을까요? 이렇게 반대면에도 먼지가 하나 들어갔네요. 살짝 먼지를 닦아줄게요. 저희가 똑같이 여기다가도 좀 윗부분으로 넣을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느낌만 내고요. 이렇게 저는 살짝 바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 롱라이너를 준비했어요. NCJ 수화 브러쉬 세트 중에 롱라이너고요. 그냥 이렇게 선을 화이트로 좀 줘서 심심하니까 이렇게 요 아이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화이트 선을 좀 쓸게요. 해도 될까요? 이렇게 당겨서 잔선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넣어주신다든가 이렇게 밖으로 빼주시고요. 나서 바로 번지지 않아요. 이렇게 도트봉을 이용해서 수술까지 한 번에 그냥 같이 해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30초 큐어해 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그냥 프렌치만 하고 가시려는 고객이 좀 심심하다고 하시면 그냥 저희 화이트 칼라 하나 이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쓱쓱쓱 해서 톡톡 찍어주시면 이렇게 꽃 느낌도 내면서 여성스러운 느낌, 그리고 뭐 깨끗하지만 조금 포인트 주시고 여성스러운 느낌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벌써 한 세트 끝났어요. 사실 저희 네일은 이렇게 디자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전체를 하나 큰 시간의 차이는 없어요. 보통 이렇게 재료를 세팅하고 브러쉬를 뭐 체인지하면서 칼라마다 떨구고 큐어링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지 뭐 전체 동일하게 시술하는 시간은 한 개나 다섯 개나 이렇게 다섯 배가 걸리는 게 아니고 되게 축소가 돼서 이렇게 세트로 활용해서 하시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개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요. 이제 바로 탑젤 들어갈게요. 저희 NCJ 탑젤 같은 경우는 저희 칼라나 글리터 라인보다 더 미경화가 남지 않죠. 미경화 제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하신 다음에 탑젤만 꼼꼼히 발라주시면 오늘의 네일은 끝. 자, 이렇게 큐티클 라인부터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이제 좀 더 오래 유지되기 위해 밑에 프리에이지 부분의 두께들도 한번 이렇게 감싸주세요. 사이드부터 큐티클 라인 쭉쭉 내려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프리에이지 한번 터치해서 만져주세요. 글리터 있는 쪽도 저희는 보면은 이렇게 셀프 레벨링이 글리터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바르신 다음에 파일링이나 오버레이 하지 않고 저희 NCJ 탑젤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엄지까지 발라주세요. 그리고 글리터 저희가 지금 바탕 칼라나 이런 작업 없이 베이스 젤 작업 후에 저희 글리터를 가지고 바로 원코트에서 프렌치 진행했어요. 지금같이 전체 풀코트도 글리터 진행하실 때 동일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자, 조금 심심하시다면 저희 코팅제를 이용해서 나는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수화나 데코레이션이 된 것도 상관없다 라고 고객님이 말씀하실 것 같으면 코팅제를 이용해서 수화를 붙일 부분에 살짝 코팅제를 떨궈주세요. 저는 약간 윗라인에 떨궈놨고요. 제 손에는 프렌치 라인에 진행을 했는데 제 손도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제가 프렌치 라인이 아닌 이렇게 그냥 꽃 옆에 포인트로 살짝 올려서 한 손에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과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말 그냥 한 손가락만 포인트로 여기도 톡 찍어서요. 똑같이 수화를 하나 톡 올려줄게요. 안쪽으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저희 오늘 저희 이제 NCJ 네일샵 1탄 처음으로 이제 손님, 저희 고객님을 준비해가지고 한 손을 같이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 손하고 같은 그냥 프렌치 네일을 진행했어요. 사실 저희가 샵에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네일이 뭐 풀칼라, 프렌치 이런 기본적인 항상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프렌치 라인인데요. 보시면 이제 펄 라인하고 저희 글리터 라인 두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칼라, 실버 칼라와 함께 저희가 프렌치를 준비했고요. 물론 깨끗하게 프렌치만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심심하다 하시면 간단하게 뭐 화이트 칼라 하나 바로 꺼내서 이렇게 포인트로 느낌을 낼 수 있다거나 수화를 살짝 첨가해서 이렇게 저랑 다른 자리에 넣었지만 할 수 있는 거 오늘 함께 진행해 봤어요. 그럼 저희 또 이제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뭐 다음에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람 손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요청이 있었듯이 다음에 저희 NCJ 샵 뭐 2탄이라든가 다음 고객님한테는 요런 네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초부터 착착착 가면서 한번 준비해서 가보려고 해요. 뭐 프렌치도 좋고 뭐 또 다른 아트도 좋고 이렇게 병행하면서 다음에 또 준비할 때 뵙겠습니다. 그럼 저희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안녕.